에러 그러죠. 우리가 뭐 에러 많이 쓰입니다. 그죠? 예. 외래어지만 마치 우리가 뭐 그냥 아예 그냥 우리 그 그쵸? 예. 뭐 에러 외래어처럼 그냥 쓰입니다. 사실은 그건 외국어인데도 우리는 외래어처럼 그냥 뭐 에러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를 말이죠. 어떤 잘못으로 그렇게 꾸짖고 있나요? 연상해 주실 때 중요한 것은 이 발음이 뭐예요? 에 발음입니다. 그죠? 에 발음이니까 어린 L 뭐 이런 식으로 에 L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파닉스 발음 비법 원장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때에 이 E가 뭐 여기서 에 발음 난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얘를 어떤 잘못으로 그럴 때 꼭 무슨 우리나라 뭐 말의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뭐 이거는 예자가 아닌데 왜 예자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매번 강조합니다만은 말이죠. 이런 그 어떤 비슷한 유사 발음, 아니 없던 말을 새롭게 우리나라 말로 고쳐서 만든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걸 보고 선생님 맞춤법이 틀렸잖아요. 야, 그래도 선생님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거 하나 모르고서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까? 이 발음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그렇게 해준 것이지요. 예를 갖다가 어떤 잘못으로 혼내고 있나요? Error. 어떤 잘못으로? Error. 예를 어떤 잘못으로? Error. Error 했나요? Error. 잘못, 실수, 틀림? Error. Is there any error in what I just said? 했어요? 제가 방금 한 말에 어떤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Error. 잘못 실수. Error. 어떤 잘못으로. Error. 어떤 잘못으로. Error. 어떤 잘못으로. Error. 에라 모르겠다. Error. 에라 났네. Error. 어떤 잘못으로. Error. 잘못 실수 틀림이었습니다.